변해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물 길러, 땔감 구하러 수없이 오갔던 길. 아홉 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던 제주시 노형동. 이제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노형이라는 동네가 막 어려 하나 주게. 왜냐하면 딴 동네는 막 부업회형이 돈 벌어도 우리 동네는 콩보리만 가나니 막 이 사람 좀 살기가 막 박허형 보리하고 가라분한 막 박헌디 지금 세상은 이제 변해야 노형이 막 신 시가지가 되노나니 이젠 막 잘 사람 주기. 먹을 물과 땔감 구하는 일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노형 아홉 개 자연마을 중에서도 가장 척박했던 정존마을. 아끼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에 아끼고 아끼다 보니 붙여진 별명이 꽃쟁이라는 삼촌. 나는 1939년생 현기순이라. 요즘도 시간이 날 때면 동네 곳곳을 걷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고 화려한 간판들이 즐비하지만 노형은 삼촌이 태어나 살고 있는 곳. 그저 정겹기만 합니다. 10대 후반 무렵 안양과 대구 방직공장에 일할 때를 제외하곤 노형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현기순 삼촌. 한평생 노형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삼촌 지금은 정존마을에 살고 계시지만 원래 고향이 월랑이라면서요? 예. 어떤 마을이었을까 월랑은? 월랑 보고 다랑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자라 쓰기엔 다랑곳 했으다. 예. 네.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는 그래도 딴 동네보다 비록 이런 못을 파가지고 먹어도 물은 좋은 동네. 물도 좋고 땅 토질도 우리 노형서 비하면 제일 1등 가는 토질을 가져요. 농사를 조금만 져도 많이 수확 나는 동네. 이런 동네에 살았어요. 사실 지금이야 뭐 노형동 이렇게 하나로 말하지만 옛날에는 예. 거기가 이 자연마을들이 참 많았었던 걸로 알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마을들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한라대학은 한바퀴골. 한라대학으로 쭉 올라가면 좀 한바퀴골로 쭉 올라간 데가 뱅이리, 그 다음 또 더 올라가면 두루꾸릉, 그 서쪽이, 바른 그냥 똑바로 서쪽이 개진이, 그 개진으로 쭉 내려오면 월산, 또시 그 개진이 서쪽이, 동쪽이 광평, 글로 이제 조금 남쪽으로 올라와, 그래 하면 정준이야, 우리 사는 동네, 정준. 정준. 또시 우리 동네에서 동할 쪽이 월랑, 또 우리 동네에서 동남쪽이 원노형. 사실 이 노형이 4.3 때 피해가 제일 많았던 마을이라요. 예, 예. 삼촌네 그 마을도 피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 동네 월랑은 그냥 1차로 불 붙여버려서 마침 집 그 와서 그 순경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집은 1차로 붙으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냥만 불 붙여버리니까. 그때 삼촌 나이가 10살인가 9살인가 됐을 거라 나도 잘 모르거든. 그러면은 마을에 그렇게 막 불이 붙으면 그 마을에선 살 수 없었을 거 아닐까. 그 살 수 없은 아니지 그냥. 왜냐면 지금 2호야 그 오드롱이 난 동네가 있으면 오동동 이제 오드롱. 예, 글로 이사를 우리가 가서 마신 양 이제 그 밤에 불 붙더구만. 그 오드롱이 있는데 간 이사 간 있는데 하루를 살았는데 병장 밑에 몰래물이 난 데서야. 몰래물 있어요. 예, 네. 몰래물이 난 동네에 우리 아버지 친구가 살아 계셨었다게. 근데 거기 친구가 연락 오기를 빨리 자기네 집에 안 오면 집을 놈 빌리겠다. 우드로 사람들 막 빌려달리는 때 마심. 그냥 또 그걸로 이사 가서 마심. 어디로? 몰래물로. 그냥 우리는 피해를 좀 덜 본 거라 마심. 딴 사람의 피해에 의해서. 그 당시만 해도 몰래물은 그때 막 몰래물 도도 이쪽이 사삼 때 막 험악했어요. 예. 막 모여당 사람 죽이는 것도 우리 영양. 막 그래 막 이런 데 아지령형 이런 운동장 영향 아지면 그냥 밭대양 쫙 사람 세완왕 이런 나무 저런 나무가 닮은 거 세완왕 양 거기 묶어 양 사람 다 죽이는 거 구경시키고 그냥 막 해놔서 마시는 게 어린아이도 마시? 예 우리도 가와놨어다. 나 한 번만 갔다고 그다음에는 우리 어머니네가 양 방해낭 문정거든 가불어 자기 어른들만 가고 누네랑 이제 숨도 쉬지 말랑 가만히 쉬랑하는 아이긴 데려 가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긴 데려 가고 성재가 고만히 아정 숨도 안 쉬는 우리 살아났어다 진짜로. 그때 어린 나이엔 이게 무슨 일인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안 오고 그냥 그때 생각에 그냥 아유 그냥 사람 죽여버렸구나 그냥 죽여버렸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딴 생각이 무사 안 들어 신공한 생각이나
그냥 사람 죽여버림 꾸낙 죽여버림 꾸낙만. 막 그 사상 광풍이 지나고 나서는 월랑 마을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고 정전 마을로. 정전 마을로 이제 성을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잘 오래 살았으다. 사실 생각해보면 삼촌 그때 그 사삼이 지나가긴 해도 그 성땀 쌓을 때만 해도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힘들 때과에. 예, 아무것도 없지게. 그냥 밥은요 거의 다 쑥으로 많이 의전했지게. 쑥을 많이 캐다가. 쑥캐다가. 쑥은 10배면 쌀은 1쯤 될까. 그냥 밭에 농사 지역 먹었지. 농사 지었지.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아침 양 8시 되면 문 열어야 성문을. 8시 되면 열고 저녁 6시 되면 닫고 밤엔 여기 지켜고. 그러니까 그냥 8시 돼도 기다려. 암만 내가 일찍 일어나도 8시 돼야 그 성문을 열어야 밭대강 일러요. 농사 지역 먹은 살아도 농사가 양 말째인 헛금시간한 비료도 나오고 저는 그때는 비료도 거름도 아무것도 없지 않을 거야. 경우는 잘 안 됐지. 그러면 농사도 안 됐으니까 또 다른 것도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 우리 딴 데는 별로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양 그때 열무 같은 거 가랑 양 열무 장사도 나도 허해보고 양 그 난 헌 건 아니라도 지연 펄레가 와놨어다. 우리 어머니가 팔긴 오고. 열무도 형 팔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완두콩 양 보리콩 이러는 것도 양 어디간 시구에당 마카랑 양 벌고 양 우리 어머니 조금 약간 장사를 해서 마신 술 구슬이 술도 다 그냥 벌고. 밭농사와 술을 빚는 것 외에 딱히 돈벌이가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던 형기순 삼촌. 일자리를 찾아 육지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삼촌이 이제 그 육지로 이제 방직 공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왜 육지로 가겠다 생각하신 거면 씨? 그 육지 우리 어머니 친구가 양 광주를 살아나서 마신 게 광주가 살아난 그대 광주 전남방제라고 거기서 나서다게 그들 우리 큰딸을 저 큰딸을 보내려는 우리 언니가 13살에 가서 간 현안 이제 글로 연결해 우리 둘째 언니 가고 둘째 언니 가나 나도 또 가고 경이 어디로 가셨을까 제일 먼저? 갈 때 우리 안양. 안양에서 처음에 방직공장 일이 되게 낯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적응하셨을까? 근데 진짜로 그가 간다 잘도 울었으나 왜냐면 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내가 갔거든. 영 실도 못 이는데 우리 언니가 양 거기 우리 둘째 언니가 거기서 조장을 해서 양하는 나를 양 기술자로부터 들여보는 거라. 그냥 가장 금방 기계를 짜령하니까 잘 못해. 맨날 욕도 꺾이 나막 했어. 나막 울어나서 그때는 막. 언니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돈을 많이 타기 위해서 한 건데 그때 나 처음 월급이 3만 원 받아놔서. 그때 그 돈 벌어기네 뭐 하셨을까? 아이고 나는 이 다음에 방지경 돈 벌어도 어머니 다 내야지 안 내야지 하는 생각을 내가 마음을 먹고 간 거라 양. 절대 나 건 아무것도 안 사겠다 인간은. 그래도 안양서 번 건 양 40만 원 이제 보여 벌은 어머니한테 보내. 40만 원? 40만 원. 거기 살다가 대구 이제 오는 거라 양. 대구 오는 이제 번 건 이제 우리 아줌마 나 결혼하면 우리 어려우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 우리 저 애들 아빠가 양 막 불쌍한 사람이라. 그 동생들 양 막 어린 때 양 어머니 아버지 다 사삼에 죽어버리고 양 불량이 된 사람이 15살부터 이 그 학교 급수하면서 벌어가지고 식구로 살린 거라 이. 막 그 가난해도 마음이 이제 좀 쓰여가지고 마음이 가서 이제 연애 결혼을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잘했다 생각했수가. 나 생각은 잘했다 해주게. 지금까지 후회해본 적은 난 한 번도. 결혼해서 막 왔을 때 거기가 이제 물하고 뗄감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예예예. 청준이라는데 그냥 물이 제일 어려운 동네. 지금 수돗물 나오는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 그냥 빨래 헐티도 잘 넣고 지르다 물을 먹는 것도 좋고 그냥 우리 오래물 돈 주먹 사 먹어놨었다. 아마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막 어렵게 살고 했기 때문에 그 삼촌 별명이 있으시다고 남들이 삼촌 보고 알뜰하다고. 뻗쟁이 뻗쟁이. 결혼하니까 막 어려운 거지. 결혼 전에는 그냥 경막 우리 어렵게 안 살아봤지. 우리 어머니가 워낙 좀 이 머리를 잘 써 그냥 먹는 것은 경 후회를 안 받은 사람은 결혼하니까 딱 어려우니까 내가 전략하지 않으면 우리 양 제사도 막 하고 그러니까 남편 월급 끝까지 그 서무과에 강 들어가자. 돈 얼마 타옵니까 그게요. 척박했던 정존 마을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무소와 학교가 들어서는 등 노형동의 중심으로 부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는 상전벽해란 정존을 두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시골 농촌 같은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냥 대도시가 돼버린 거 아닐까요? 도시가에. 예, 예, 예. 삼촌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봤지?
그냥 좋다는 생각만 해봐. 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편하니까. 편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집을 지선 사는데 살아가는 이제 막 이제 왼동 사람들이 처처처처 이제 와가는 거라 여기 땅값 노형 땅이 올라 이제 좋다 좋다 해가나 올라가는데 말자에 그냥 동사무소 넓혀 크게 되고 학교도 넓혀서 막 크게 되고 건인간 중심지가 되고 양. 그래서 발전 하루아침에 솔직히 말해서 발전돼본 거 중에 오늘 삼촌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삼촌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모든 거에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과 그냥 나 생각이 양 지금도 오늘 양 무사히 지나가면 오늘은 감사합니다 형하고 또 내일은 괜찮겠지 영어 먹는 살아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잘 지내도 괜찮다. 감사하다. 예. 그냥 집에 가면 그냥 감사합니다 한 소리가 나와 난영으로 암쌍시. 삼촌 살아오신 인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예. 삼촌 스스로 생각해보면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내가 되돌아볼 때 나가 그냥 가만히 서서 그래도 나 괜찮은 삶은 살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갑니다. 놈들은 뭐라고 했을 정정정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나이 생각해줘. 시대를 잘못 만나 어렵게 살았지만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라 생각합니다. 험난한 인생 역경 속에서도 긍정의 힘을 잃지 않는 삼촌은 이제 노형의 어제와 오늘을 말해주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전향정신이 다른 것, 첫째는 그리고 막 부지런하고 근근절약하고 예, 살아가는 생활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상한 시국을 만나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언니까지 희생되어 동생들과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갈 데 없는 손주들을 품어주셨던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뿐입니다. 사삼에 우리 외할머니 아니라시민 우리 니 거르지 되고 다 죽으실 거라 우리 할머니가 다섯 돈에 여섯 돈에 도랑 살잖아. 잘도 고생하면 사다 이제도 할머니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죠. 할망 생각밖에 안 나죠. 모진 사삼을 겪었지만 외할머니 사랑과 바다가 있어 한 세월을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18배 시작해 81살까지 물질로 삶의 파고를 넘어왔다는 삼촌. 나는 1939년생 오병순입니다. 봐도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물질 접은 지 5년이 되어가지만 집을 나서면 언제나 발걸음은 바다로 향한다는 오병순 삼촌.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잡생각도 저 멀리 물러갑니다. 예전 소금밭으로 유명했던 구자읍 종달리. 이곳에 삼촌의 한평생이 있습니다. 삼촌, 구자읍 종달리는 제주도 최초의 염전이자 제주도에서 소금이 제일 많이 났던 마을이라 해. 삼촌 어린 시절에 그 소금밭에 대한 기억이 있수가? 잊고 말고 나 해놨죠. 그때 그러면 그 마을에는 소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소금을 하셨을까? 집집마다. 집집마다 누구 말랄 것이 그 소금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삼촌 그렇게 이제 소금밭에서 열심히들 일하시면서 사셨던 이 종달리 마을에 사삼 때 또 엄청난 일이 또 들이닥쳤어요. 우리 오빠가 그 옆집에 우리 골목에가 좀 그 저 산 쪽에 산 폭도 쪽에 하고 무드머리가 있어 둘이. 우리가 좀 우두머리야. 우리 오빠는 좀 순진해 사람이. 순진해면 그 옛날 굴목 불 때는 굴목. 응, 네. 굴목. 네. 굴목이 쭉 경험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굴목에 이만큼 나무를 만든 수퉁에 넣은 것이 있어 그 사용하는 거. 오빠 그지 숨겨놔그네. 저녁 때면 나가라 오르방신데 바빴다 조동오라이면 나영 들렁가 부민
그 수통 소금에 앉아 있어 오빠가. 어. 김이 밥 주민 또 그릇 가지려고. 아, 그날은 박하 아침 박하정 간부나 오빠가 얻는 거라 오르방이 어서. 어. 아이고 어머니 오르방이 간부나 어십디다나 그 어떤 사 그디 숨은 걸 그 동네 사람이 알았는지. 오금 잡아가. 산들에. 산으로 잡혀가신 거예요? 산들에 잡아가. 우리 언니는 경해가니까 그 시집에 약혼한 집에서 데려가는 거라. 데려가 그네 지내서 곱직해. 데려간 이신디 누가 밀셉했어. 우리 어머니는 마흔살, 우리 아버지 만한살, 우리 큰오빠는 스물하나, 언니는 열아홉살. 아이고 극형엔 다 죽이래. 그러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셨는데 삼촌 어떻게 누가 돌봐주신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걔나 우리 어머니 결혼하는 우리 나는 우리 외할머니 막 우리를 금쪽같이 키우는 거라. 우리 한 7살, 8살, 8살에 영 길에서 고무줄 옛날에는 고무줄하고 팔방하고 영영 놀민 할머니가 봤디 영 부덕해근에 영 가당도 노람심인 어릴 때 코가 이만큼 튕김인 우리 아기들 앞만 이뻐도 입으로 코 못 불어. 맞아. 우리 할머니는 이마에 꽝 눌려 그네 입으로 코 불어 그네 춤바가동 연계도 그네 바띠가. 사랑하는 딸의 시신을 당신 손으로 묶고 부모 잃은 손주를 품어 안을 수밖에 없었던 외할머니. 지금도 외할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는 오병순 삼촌. 외할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택한 것이 해녀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외할머니 그늘에서 그렇게 삼촌네가 사시다가 물질을 하시면서 19살에 독립을 하셨어요. 왜 할머니 밑에서 독립을 하셔야 되겠다고 그때 생각하셨을까? 할머니 밑에서 살멍 그냥 밭에 일도 하고 그때서 이제 물질을 배워볼까 하는 중이라 막 늦게 배웠어. 나가 물질을 경험한 할머니 이제 여가 가난 밭에도 걸라 뭐 잘못하면 좀 죽이면 과락하면 좀 어린 몸으로 막 싫어한 거지. 그렇지. 또 뭐 외사촌들도 또 머리는 한마디씩 하실 거다. 아이고 우리 그 저 마음이 좋긴 좋은데 술만 먹으면 안 좋은 존재가 하나 있었어. 아 거난 이제 삼촌 어린 마음에도 외할머니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나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구나. 경연에 이제 동네 집을 빌었지 나가. 그때가 한 18, 19 어린 나이인데. 게다 한 물질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거든. 물질 배안에 19에 육지가 나가 갔어. 육지 어디 바깥 물질 어디 갔다 오셨어? 저 남해 한 6년. 남해? 응, 삼천포 한 3년. 많이 다니셨다, 삼촌. 그리고 또 저 경북 헌내, 저 충청도 헌내. 걔도 나가 얼마 안 되면 우리 또래들은 막 오래된 게서. 그때는 그렇게 바깥 물질 한번 가면 돌아올 때 얼마 정도 버셨을까? 경은한 나가 그 헌내 21살에 간 뒤 삼촌부 간에 그때 또 10,000원을 번 거라. 10,000원이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한 10,000,000원일 거라. 근데 그 돈 가지고 삼촌 정말 보람있게 쓰셨다면서요? 걔는 이제 오난 이제 우리 어머니네 살던 집터, 네. 땅, 만산촌은 전에 집을 샀어. 어머니, 아버지 사셨던 그 집터를? 응, 집터를. 집은 막 집이 한이 맥혀. 잘도 기분 좋아서, 잘도 어떻게 기분 좋았는데 몰라. 그러시다가 25살에 또 마을 분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셨다면서요? 그때는 조금 고생에서 벗어나졌을까? 조금 벗어났지.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옛날에 저 남영우. 네, 남영우 사건, 침몰. 부산 가다가 사고로 바닥에서 돌아갔어. 부산에 우리 새 시아버지들도 살고 시어머니, 우리 시할머니도 살거나 거기 보래 가다가. 삼촌네가 그때 밭농사하고. 많이 했지, 밭농사. 논농사는 사실 제주도에서 논농사하기 그 소금밭이 매워놓으니까. 삼촌은 얼마나 분양받으셨을까 그때? 한 500평. 그러면 삼촌은 그때도 물질도 하고 밭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논 일도 하고. 논 일도 하고. 그 몸이 그 몇 개 있어야 그 가능. 아이고 거니까? 그래도 다 경했지 경험인. 아이고 지금은 기계나 있죠. 이 우리 할 때는 기계도 없을 때라 비료도 다 손으로 보리도 손으로 다 빌 때 무슨 기계로 빌 때 나도 우리 집에 따방 일본 가불민 밭 두 개 한 1,000평 2,000평은 나 손으로 다 줄거더 그네 인부비랑 고구마 파국 다 경해놔서 혼자 농사 지어서 혼차로 혼차. 그때 왜 그렇게 일만 그렇게 했을까요? 경희도 그축 일 뺏기 모르고 이 아이들 공부 시키죠. 허정 밥들 것들 잘 먹이고 거주 허정은 안 해. 그축 아이들 뺏기 모르고 살단 보나진. 사삼으로 부모님을 여인 후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딪히는 파도와 마주하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시간들. 물질을 접은 지금 삼촌은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바다를 만납니다. 물질은 그러면 언제까지 하셨수가? 81. 아방 81에 돌아가나 나보단 3살 밑에라 아버지 아방이 견한 나 81에 돌아가나 못하거란 게 암만 굳이나 주나 이거 저거 할망 하르방이 하르방이 의지행 사는 건 암만 자식이 잘해준댕해도 버텅 사는 건 하르방이 하르방 죽어 날 땐 우켜멍이제랑 일도 하지 마랑 일도 하지 마랑 미안하대 견꺼지 다 말린 게 걔나 그자 설레배주 딱 해네. 아이고, 아이고. 마음이 어떤 업디가 받아. 걔도 막 가고 싶으셨을 텐데. 막 처음에 막 가고 싶어. 지금도 가고 싶어. 지금도 가고 싶어. 지금도 막 그 바다에 물 건너는 생각에 누민 막 가고 싶어. 삼촌 살아오시면서 제일 보람된 일은 어떤 일일까? 자식이 주게. 자식이 주게 이거 이제 보람된 건게 자식밖에 더 있어. 걔는 자식들 다 니네도 그 생각은 냄새게만 이 자식들 키우면 아장이나 먹어질 건가 누엉이나 먹어질 건가 경이 그 키멍도 힘나고 지쳐배지 않니 그네 키웠죠. 막 아까워만 배고 그것들 입들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이 녀기랑 안 먹어도 저것들만 하잉 먹이고 싶고 그자 그거 주게 보람이하게 이제 두게 이제 날랑 아명하고 되고 저것들만 건강해 그네 손주들이랑 편안하게만 살아보심이 물질과 밭농사, 거기다 논농사까지. 평생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지만 자식들 등 따습고 공부시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사삼으로 부모를 잃고 갈 데 없는 손주를 품어준 외할머니의 사랑. 그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자읍 종달리 그곳엔 자식을 위해 온 삶을 다 바친 우리의 어머니 오병순 삼촌이 있습니다. 제주도 여자들은 박한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악착같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